열심히 대표체구의 김고수 때리는 영웅이죠. 2014년 8월 11일 대표체구의 김고수 둘셋 이정현은 당선되면 억울해 주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 1차 당직 인선이 마무리되고 첫 회의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된 새누리당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혁신에 매진하는 새누리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정현 최고위원을 업어드렸는데 여기 계신 최고위원님들이나 당직자들은 국민을 업어드리는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국민을 업어드리는 새누리당으로 만들어갑시다. 우리 새누리당의 지향점은 경제와 민생 그리고 혁신입니다. 730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께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특히 민생경제를 살려달라고 안정적 과반 의석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국정의 90%가 경제입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민생의 주름살은 저절로 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은 여기에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서 지난주에 여야 간의 큰 틀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잃지 않고 한 발자국씩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 덕분에 도출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고생한 이완구 원내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세월호 여파로 인한 내수부진, 소비심리 위축, 경제성장률 하락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이미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의 입법을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지금보다 더한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합의를 모멘텀으로 이제는 국회가 경제 살리기를 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지명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등 경제 활성화 19개 법안을 비롯해서 국가대혁신법안 등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우리 새누리당은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이후에 25년 만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성자로 불리우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14일 방한할 예정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겸손, 관용, 소탈함의 대명사로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분으로 비천주교인들로부터도 큰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적극 환영하고 그분의 애민정신과 희생정신을 우리 정치권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 출입기자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라는 얼굴 없는 이름으로 쓰는 기사는 당의 중요한 결정에 큰 차질을 빚게 하고 그 기사를 보시는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각종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인사와 관련된 기사가 그렇습니다. 최종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기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내용도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그 가벼운 입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에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 관련한 여러 경영에 대한 합의를 11개의 항목에 걸쳐서 만들어서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만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정치권에서 대단히 논란이 많습니다. 국회에 우리 박대 간부에서 의원을 모시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람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여기서 뭐 중요한 건 말씀드리지 않고 11시에 야당 원내대표와 둘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어떠한 상황인지 얘기 좀 들어보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최고위원회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의총을 열어서 우리 소속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과 추인의 절차를 받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말씀입니다. 관건은 이 수사권 문제인데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가족 측은 달라는 얘기고 저희 입장은 기존의 헌법이나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재판하고 재단하는 자력구제 금지라고 하는 그런 형사법의 근간을 또 문명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대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그런 입장인 것이고요. 이 문제를 저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 우리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입장이 다를 수가 없어 같습니다. 우리 전체 우리 문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이 문제이자 내일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 우리 후학들이 이 문제를 또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월호 참사라는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유가족 마음이나 저희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지혜롭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기본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훼손하지 않는, 공동체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범주 내에서 특히 기존의 우리의 가치, 헌법, 법률 이 체계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유가족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하나 유가족 생각, 야당 생각과 차이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유지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거 우리 당대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11시에 좀 얘기를 들어보고요. 또 후속 조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오면 우선 우리 최고위원회 보고 말씀 올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책위장께서 구체적인 진상조사위원회의 그 조사권 강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야당 우윤근 의장과 힘겨운 협상하고 있습니다만 조사권 문제는 정말로 유가족 입장 또 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가는데 가장 실효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있는 모든 정성과 성의를 다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겠다. 구성비도 5대 5대 4대 3입니다. 유가족이 참여한, 그러니까 여야 추천 5, 그 다음에 그
4명의 대법원장하고 이쪽에서 4명, 그 다음에 유가족 3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가족이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 협상을 해서 의장하고 저는 또 수석은 자리를 좀 뜨는 걸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11시부터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협상이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되면은 대표님 모시고 또 재계님들 모시고 또 의원님들 모시고 보험 기회가 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당직을 맡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진짜 어렵게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했는데 다시 이 특별법이 안개 속으로 지금 들어간 그런 모습, 부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막힌 전국을 또 풀고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는 그 모처럼 여야의 의지가 무산될까 걱정입니다. 그 우리 유족들의 마음은 백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된 이 내용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속 강경파에서 무산된다면 모처럼 민생국회를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찬물을 기억나드리다 그렇게 봅니다. 전반기 경상수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두운 전망도 예측이 됩니다. 주로 에너지라든지 또 자본재 수입이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우리 경제가 좋지 않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또 소비든 투자든 내수 부진이 계속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런 막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뚫어나가는 앞장서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대표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비스 발전법이라든지 관광진흥법을 포함한 투자, 경제 활성화 관련 민생 법안들이 지금 그대로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최근 그 술의 혐의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이 방탄국회로 지금 비춰지고 또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은 분노하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수 혁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이 시대 변화에 걸맞지 않는 이런 특권들을 과감하게 저는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포함한 권력 분산을 포함한 이 제도 변화, 시대에 걸맞는 제도 변화에 불을 당기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의 보수 혁신의 출발이다. 바로 백의종군의 마음으로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이제 불꽃 튀는 혁신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명을 받으시는데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이정현 의원께서 오셨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돌멩이의 힘이 아닐 것입니다. 두려움을 모르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의 힘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를 짓누르고 있던 이 무지막지한 지역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홀몸으로 뛰어들어서 큰 구멍을 낸 정말 우리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우리가 이 구멍이 더 넓어져 가지고 지역 감정, 지역 대결, 지역 부도 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으로 내버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내부의 혁신, 우리 정치의 혁신,
국가의 대혁신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도를 보면은 힘들게 합의한 여야 원내대표 그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과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 내부의 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야당 박영선 대표, 또 우리 당의 이완구 대표 사이에 한 이 합의는 단 한 치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당 내부에서 이제 앞으로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되겠지만은 박영선 대표의 이 협상 합의를 스스로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외부에서 이 협상 결과를 흔들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우리 유가족들의 순수한 의지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보도를 보더라도 끊임없이 우리 내부의 체제를 흔드는 세력들이 이미 가담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도전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지난번 합의는 뭐 양쪽 다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국민적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꽉 막혀있던 우리 전국을 풀어내는 정말 최선의 합의였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이 일치 단결해서 이 합의를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혁신과 관련해서도 우리 내부의 혁신이 저는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정당으로 또 우리 사회의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를 시원시원하게 풀어내는 과학적인 정책정당으로 대대적인 혁신과 개조를 할 때에만 우리 정치 또 국가의 혁신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평양 전쟁 피해국들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베가 군사적 재무장을 하면서 전쟁하는 나라를 만들더니 이제는 언론까지 동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도 없이 군사적 재무장하는 것은 태평양 전쟁의 전범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제적으로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할 줄도 모르고 세계를 우습게 보면서 또다시 군국주의 부활의 망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군사적 재무장을 하면은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린 역사를 거치면서 이미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또다시 겪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필사적으로 세계적 전쟁 범죄 국가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 재무장을 막아야 합니다. 요즘 한참 인기리에 사명되고 있고 국민측에 폭발적인 그런 그 관객을 동원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기린 명랑 그 마지막 부분에서 조선 수군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 것을 우리 후손들이 알까 하는 그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300년 후 구한말 일제 침략 때에 희생 헌신하신 우리 선열들의 고생도 정말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잊으면은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이 또 한 번 처절한 불행을 다시 겪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승리는 저 이전형이 달라서가 아니라 일단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어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선거는 사실 지금부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호남에서 참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그런 위대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새누리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그리고 국민이 화답하고 공유를 해야 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첫째는 이번 어려운 선택을 했었던 호남의 순천 그리고 옥성 그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선택했었던 그 의미를 좀 표만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평가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또 하나는 우리 새누리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국민이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그 지역 분할 구도를 타파하는데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세월호 참사 그리고 윤일병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국민의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1.9%였습니다. 대한민국 개정 그리고 대한민국 적폐, 척결 그리고 혁신은 정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얻는 데서는 유권자와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일을 바로 우리 새누리당 그리고 저 이전은 정말 앞장서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무성 대표님과 또 여러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이번에 새로 임명된 새 당직자 여러분들과 손발을 맞춰서 국민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박수를 받는 새누리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국의 국가 원수에 대해서 지라시 수준의 외국 보도는 국정 언론임을 공정 언론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연일 계속되는 왜곡과 반한 감정 조장 보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후면은 광복 69주년을 맞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데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오히려 역사 교과서 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점점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권고를 외면한 채 위안부 문제에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를 방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 없이는 건설적 한일관계의 미래를 말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입지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권고를 기담아 듣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